쪽빛 바다와 수백 개의 섬, 거기에 한류 수도의 멋진 풍광까지.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 바다와 도시 풍경으로 동양의 나폴리라 불리는 이곳은 경남 통영. 그런데 지금 통영이 더욱 젊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귀여 청년에 의해 점점 생기가 살아나는 통영 어촌. 양식 사업에 IT 기술을 접목해 매출 상승과 성공적인 귀여, 그 두 가지를 한 손에 움켜잡은 주인공을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귀향을 한 부모님을 따라 통영으로 귀여한 지는 올해로 5년. 젊은 청년에게 어촌 생활이란 무척이나 생소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와 통영, 그리고 중화마을과의 만남은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귀여를 하기 전에는 그 IT 관련된 일을 많이 했어요. 귀여를 해가지고 여기 있는 양식 어민들과 함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나름 저의 어떤 뭐 이때까지 커리어랑 같이 접목해가지고 양식업을 하면 재미가 있을 것 같다.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한 친환경 시설 운영은 물론 무선 인터넷과 첨단 네트워크 장비를 통해 양식장과 사무실을 하나로 연결. 사료 급이부터 공급 상태, 어장 관리와 유지, 그리고 기상과 수상 환경에 대한 데이터 수집에 이르기까지 물고기 양식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 번에 컨트롤할 수 있는 스마트 양식 시스템을 통해 오늘도 그는 사무실에서 누구보다 쉽고 편하게 자신의 어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버에서 녹화를 하고 있고 24시간 그 녹화된 영상을 잘라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AI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인 거죠. 충분히 이제 이 시설만으로 양식장을 운영할 수 있어요. 스마트 양식의 이점은 일단 인력이에요. 노동력에 대한 절감이 일단 핵심이고, 그로 인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과 친환경 배합 사료를 사용하는 게 주요 내용이고, 그걸 바탕으로 친환경 인증과 해외 인증을 통해서 이 관리된 형태의 수산물을, 안전한 수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기반 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어장 하나만 무작정 사서 시작한 스마트 양식. 그런 그가 귀여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사업을 번창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특유의 친화력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상생의 자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활동하고 계신 어민분들하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하고 충돌하지 않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분들과 함께 뭔가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일을 찾으셔야 될 거예요. 기존에 어촌 마을에 살고 계신 분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비즈니스를 많이 개발해야 될 것이고, 아직까지 어촌은 블루오션이에요. 향후에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훨씬 더 많은 물고기를 생산해서 해외 수출도 하고 가공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촌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귀여라는 그의 말처럼, 새로운 시도와 상생으로 어촌의 활력을 불어넣는 조석현 대표가 있기에 내일의 통영, 그리고 중화마을은 나날이 젊어지고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고 있습니다.